맑은 하늘과 함께 기분 좋은 햇볕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전 도안중학교 운동장에선 신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 대전교육청 수준별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도안중이 마련한 도안 FA컵 축구 축제가 진행되고 있던 것인데요. 수준별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는 모든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교육청의 사업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8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8교 총 30교가 참여했으며 각 학교당 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도안중학교 FA컵 축구 축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의 리그에 참여해서 어울리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제 저학년들에게도 학년 차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점 또는 2점의 핸디캡을 주고 시작을 하도록 이제 추진하고 채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체육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올해에는 많은 활동을 준비하여 학생들의 체력이 많이 향상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다 함께 축제를 준비하면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 대전 도안중을 방문했습니다. 대회는 학년에 상관없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1, 2, 3학년 전체 26개 반이 참여했으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공평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학년별 차이에 따라 저학년 팀의 1, 2점의 점수를 미리 부여한 것이 특징이며 남녀 학생 모두가 즐겁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반 10분 경기는 여학생들이 후반 15분에는 남학생들이 투입돼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대회 운영은 학생회가 주관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댄스 공연과 세레모니 특별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를 학생회가 주관하다 보니 이제 선생님 없이 학생들끼리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마냥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과 더욱 협업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리더십을 늘리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보람찬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체육 활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체육 수업을 바탕으로 스포츠 리그를 하다 보니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친구들이 뜨거운 반응을 많이 보여줘서 저 또한 이제 즐겁게 즐겼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결승 대회에선 1학년 5반과 3학년 7반이 우승 트로피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학년별 차이에 따라 1학년 팀에게 먼저 2점이 부여됐는데요.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학급 반 대항전 축구 해설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3학년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FA컵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학년 룰 개정을 통해서 다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찬준 선생님이 이렇게 룰 개정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1, 2학년도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뛰는 게 좋았습니다. 화합의 장이 된 것 같아요. 도안중학교에. 경기 시작에 앞서 웅장한 노래와 함께 각 팀의 선수들이 입장하자 응원석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반전 휘슬이 울리자 각 팀의 여학생 선수들은 공을 쫓아 운동장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팀의 한 선수가 호수비를 보여주자 이곳저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후반전 남학생들의 경기에선 1학년 팀 골키퍼가 아쉬운 실수로 골을 허용하자 학생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달려가 위로해주기도 했는데요. 응원석에 앉아있던 학생들도 학년과 상관없이 모두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후 경기는 팽팽하게 동점을 유지했지만 경기 종료 1분을 앞두고 3학년 팀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내 스포츠리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활발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